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백브리핑 시시각 각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 이 시각 금융시장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년 2개월 만에 2,4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중 2,400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지금 증시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장 초반 혼조세를 보이다 현재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때는 2,400선 밑으로 내려갔지만 상당 부분 회복해 11시 10분을 기준으로 어제보다 0.15% 내린 2,4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과 기관이 팔자세인 반면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더 큰데요. 어제보다 1.42% 떨어진 8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는 건 어제까지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졌고 간밤 뉴욕 증시 하락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의회에서 코로나19 추가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에 장 막판 급락했고 다우지수는 0.38%, 나스닥은 1.69%, S&P500은 0.8%씩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를 때 같이 오르더니 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집니다. 금값 역시 폭락을 했다고요? 네, 현지 시각으로 11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국제 금값은 온수당 1,946달러에서 마감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4.6%, 무려 93달러 넘게 떨어졌습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인데요. 이로써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2,000달러 선을 돌파한 금값은 5거래일 만에 다시 1,900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국제 금 선물 시장에선 온수당 50달러 가까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되는 등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 금 시장에서도 1g당 금값은 72,700원으로 어제보다 4,470원 더 떨어졌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